안녕하세요. 자빈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단양 그랑폰도에 참여하러 와 있고요. 높으신 분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개인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오늘 100km 정도 타거든요. 근데 어플이 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잠깐 높은 사람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랜 자 오늘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 부탁드리겠습니다. 켜져 있어? 자 출발 15초 전 출발선에 섰습니다. 다리 좀 풀고 달리자. 사실 단양 그랑폰도를 참가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가성비였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절경이 계속 나와서 타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가성비에 멋진 풍경까지 너무 만족스러운 대회였어요. 단양 그랑폰도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냐면요. 일단 참가비가 말도 안 되게 싸요. 요즘 그랑폰도들 7, 8만원씩 하잖아요. 단양은 무려 절반 가격인 4만원이었어요. 4만원인 것도 그치. 놀라운데 지역 상품권 1만원도 주고 메달도 주고 보리막장도 주더라고요. 막장은 싸구려가 아닌 무려 시가 18,000원짜리 고급 막장이었어요. 이걸로 된장찌개를 끓이면 맛이 미쳐서 밥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단양 그랑폰도는 그랑폰도와 메디오 폰도로 나뉘는데요. 저는 그랑폰도로 다녀왔고 총 거리 106km에 획득고도는 1200m로 쉽지 않은 코스였어요. 하지만 거리 80km에 획구 800m인 메디오 폰도도 있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메디오 폰도로 참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풍경 즐기네. 오! 초반부터 경치가 진짜 좋았어요. 깔딱 있네. 여기 깔딱 주시면 앞에 정체 구간 있을 거야. 아 정체 구간 조심. 와 저기 난리 나겠다. 가이다. 하이. 와 씨, 탄력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다니. 화이팅! 화이팅! 대회는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극커브 구간에도 도움을 주셨고요. 헷갈릴만한 교차로나 위험 구간마다 스태프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길을 헤매거나 위험 구간에서 당황했던 적 없이 쾌적하게 라이딩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 씨. 첫 번째 어필인 덤문곡제를 올라가고 있어요. 거리는 1.5km에 평균 경사도 6.8%로 무난한 어필이었어요. 특이하게 전기자전거도 참석이 가능한 대회였는데요. 전기자전거는 어필 속도가 빨라서 다들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시더라고요. 진행 방향은 차량 통제가 되지만 반대편은 통제가 안 돼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했어요. 열정 열정! 첫 번째 어필인 덕문곡제 정상에 도착했어요. 정상에서 잠깐 일행만 기다렸다가 바로 다운힐을 시작했어요. 오래 쉬면 다리가 굳어서 짧게 짧게 쉬어줘야 한대요. 헐! 다운힐 무서워. 홀이 너무 많아요. 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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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위험 구간에는 진행요원분이 미리 서행하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도 역시 또 써 있으시고요. 대회의 진행이 기대보다 너무 안정적이었어요. 다운힐이 끝나고 나면 약 15km 정도 평지 구간이 나와요. 평지 구간은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공사 구간인가 본데? 화잉! 아 재밌었는데? 화잉! 기어 풀어! 기어 풀어! 나 MTB 탈래! 아! 아, 손목 개 아프다. 어. 아, 바람 봐. 아. 이제 다시 평지 구간을 즐겨볼게요. 이런 대회 평지 구간에서는 팩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요. 적당한 속도에 인터벌이 없는 팩이 붙어가기에 좋아요. 가지맨 같은 경우에는 저 때문에 인터벌을 못 쳐서 붙어가기에 편해서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대회에서 한참 달리다 보면 항상 뒤에 팩이 엄청 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불려요.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 간다. 필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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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려 이려 좋았어. 이번에는 오소리맨이 열차를 끌어주고 있어요. 오소리맨은 어필에서 꽤나 난폭하지만 평지에서는 젠틀하게 달려줘요. 한참 고생한 오소리맨이 루트를 빠지고 가지맨이 다시 선두로 나왔습니다. 이런 회전교차로에서도 스태프분들이 안전을 책임져주고 있었어요. 멋있다! 영상에서는 잘 안 담기는데 코스 내내 이런 절경이 계속 펼쳐졌어요. 야호! 와!
사진 작가님이 있을 때 멋진 포즈 잡기 아시죠? 전방에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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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두 번째 어필인 고수제에 진입했어요. 2.2km지만 평균 경사도가 5%밖에 안 돼서 고수제도 크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직 초반이라 힘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무섭겠다. 근처에 패러글라이딩 장소가 있나 봐요. 보호파고 싶다. 시원한 음료수 마시고 싶다. 얼굴! 오, 뷰 좋은데? 와, 뷰 멋있다. 근데 여기 다 뷰가 예쁘다. 짜라라! 아, 너금지 바이크! 너금지 바이크! 가격 빨라! 와! 너금지 바이크! 대회 사진은 역시 너구리 바이크. 출사를 나온 건 아니고 너구리맨이 어필마다 빨리 올라가서 일행들 사진을 계속 찍어줬어요. 보급소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치? 나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 보급이에요? 보급이다. 아싸, 보급. 물 도쳐야지. 와, 시원한 물 개맛있겠다. 첫 번째 보급소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해? 감사합니다. 아. 아, 콜라도 있어? 콜라랑 얼음물. 와, 정신없다. 오란다는 인당 한 명씩. 와, 보급 필요한 애들 딱 있었어. 우와. 짠! 야. 오란다 되게 촉촉하고 되게 부드러워. 맛있어? 아하. 마늘이 달려있습니다. 어필 몇 개 올렸다고. 거제, 뭐, 얼굴 뭐, 거제. 렛츠고! 출발, 출발! 와, 뷰 미쳤다! 갑니다! 다음에 본격이요! 달리세요! 오픈! 감사합니다. 화이팅! 세 번째 어필인 노동제 본격 구간이 나왔어요. 아까 고수제보단 약간 길지만 마찬가지로 평균 경사도가 세지 않아서 천천히 올라가면 올라갈 만했어요. 절경이로구만! 진짜 어필 너무 싫다. 아, 아직도 많이 남았네. 좀만 천천히 가자. 아, 너금디 바이크 정상에 있다. 나 못하겠어.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저수령만 남았어. 어, 저수령 너무 끔찍한데? 20km 가면 저수령. 20km나 가야 돼? 다음 목적지인 저수령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저수령까지는 다운힐 5km, 평지 10km, 그리고 야거필 5km를 올라가야 해요. 다운힐을 오래 하면 손이 아파서 저는 이렇게 기회 될 때 풀어줘요. 네. 단양 그란폰도는 가성비만 미친 게 아니라 풍경도 미쳤어요. 첩첩 산중 속에서 달리는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와우. 풍경 좀 보고 갈게요. 중간에 2-3km 정도 이런 후반길이 나오는데요. 풍경이 진짜 멋졌어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노면이 안 좋아서 후반부에는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 영상에 보면 진동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후반길이 끝나면 이렇게 쭉 뻗은 공도가 나오는데요. 바깥 차선을 안전하게 통제해 주셨더라고요. 공도 위험 구간마다 스태프분들이 안전을 봐주셨고 공도 전 구간에 꼬깔콘을 세워놔서 심리적으로도 너무 안정이 되었어요. 자전거를 타면 공도 구간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타야 하는데 이런 공도 구간에서 온전히 라이딩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행들이 다들 신나서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앞으로 버려줬어야 했는데 억지로 쫓아가다가 이 구간에서 힘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저수령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교차로마다 두세 분씩 안전을 지켜주셔서 너무 편하게 라이딩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더운 날 힘드셨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직 50km나 남았네. 지쳤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아 뜨거워. 아침에는 시원했는데 해가 쨍해지더니 너무 더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10km 공도 평지 구간은 끝났고 저수령을 본격 구간 전까지 야거필 5km를 올라갈 거예요.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날이 더워서 벌써 물이 다 떨어지고 나 못 올라가는데. 배도 고파서 편의점이 보이면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도저히 뭘 안 먹건 저수령 올라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발 편의점 나와주세요. 제시! 아싸! 가자!
다행히 앞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 죽을 뻔했네. 날씨가 예상보다 많이 더워서 그런지 편의점에서 쉬고 있으신 분이 많았어요. 거의 보급속은. 저수령 정상까지 올라갈 힘이 없어. 너무 무더워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여기 편의점에 들렸어요. 여기 보급소가 아닌데 사람도 엄청 많아요. 다 똑같은 생각인가 봐. 더울 때는 보급을 자주. 아, 미쳤다. 진짜 편의점 없었으면 나 울었어 진짜. 저수령 올라갈 생각이 끔찍하구만. 본격 저수령 구간 직전에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가 나뉘어요. 그란폰도는 저수령을 넘고 메디오폰도는 저수령을 넘지 않아요. 아, 그란폰도 다 꺾어버려? 메디오? 메디오? 상대로 그란폰도로 가기로 선택합니다. 꺾고 싶었어요. 아, 시작인가? 대망의 저수령 본격 구간에 진입했어요. 저수령은 무려 12km나 되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 긴 어필을 타려니 벌써 걱정이 앞서네요.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다리가 안 올라가요. 제발 해 나오지 말아라. 형님 제발 해님 나오지 마세요. 안 돼, 제발 들어가. 해가 나오셨습니다. 이때부터 더위와의 싸움이었어요. 몸에 물도 뿌리고 체온을 내리려 노력했지만 회수차? 회수차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아, 10km나 더 올라가야 돼.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메디오로 우회전했으면 어땠을까?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땐 파워제를 먹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껍질은 저지 주머니에 다시 넣고 다시 힘을 내봅니다. 녹음 디바이크 가시고. 아휴, 진짜 데워져. 너무 괴롭다. 거리가 줄지를 않아. 아, 이거 뭐야? 어머. 계곡에 몸을 담그고 계셨어요. 저도 뛰어들고 싶었지만 일행들이 기다려서 참았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와, 머리 어지러워. 풍경은 좋았지만 볼 수 없었던 풍경. 왜냐면 고개를 못 들었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좀 쉬었다 가도 될까? 아, 다리야. 저만 힘든 게 아니었나 봐요. 끌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였어요. 무더운나 어필은 아닌 것 같아. 아, 긍정적인 생각이 들질 않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출발하는데요. 해님이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네요. 해야 제발. 아, 나 진짜 못 올라가겠는데 어떡하지. 고객님 잘하셨어요. 네. 마지막 고객님. 감사합니다. 보소레맨이 마중을 나왔네요. 무리시세요? 나 죽어. 아, 나 울어. 보소레맨이 얼음물을 가져왔어요. 감동이네요. 아. 얼음물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어요. 앞에 응원 대장님이 계셨네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나 진짜 회수차 타고 싶다. 컷오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잠깐만 쉬고 다시 출발했어요. 올라왔던 500m 정도 다시 내려갔다가 좌회전으로 빠져서 짧은 오르막을 하나 더 넘어야 돼요. 이제 오르막은 끝난 줄 알았는데 짧지만 생각보다 힘든 오르막이라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 터널만 지나면 이제 어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약 30km 정도 다운힐과 평지만 타면 끝이 납니다. 올라갈 때는 안 보였던 풍경이 내려갈 때는 잘 보이네요. 시가 떠오르네요. 아까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지 가지맨이 살살 달리네요. 사실 다운힐 내려왔더니 시원해져서 회복이 많이 되었는데 아까 너무 힘들어한 게 민망해서 쑥스럽지만 더 밟아도 돼.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진짜 회수차 타고 싶다. 나 다리 괜찮아. 나 다리 좀 괜찮아졌어.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진짜 회수차 타고 싶다. 어필은 너무 싫은데 약다운 일은 왜 이리 신날까요? 감사합니다.
차가 많은 공도에서는 역시나 경찰분들이 도로 통제를 해주고 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꽃갈콘 정말 최고예요. 신나게 약다운이를 했더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시 올라오네. 노면이 안 좋았던 호반길을 다시 들어가요. 손 무지하게 아프다. 앞에 사진! 사진! 힘들어도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해줘야죠. 마지막 호반길은 4, 5km 정도 되는데요. 풍경은 진짜 멋진데 노면이 안 좋아서 좀 힘들었어요. 파리 탈탈탈탈탈! 파도 왜 이렇게 세? 바다도 아니고 강이 왜 이래. 감사합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랜폰도 중에서 거의 제일 마지막에 도착해서 결승선이 휑하네요.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지? 아, 다시 내려가야 돼? 기념품과 메달을 받으러 대회장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가려면 주차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주차장 길이 이렇게 험난하더라고요. 상남자니까 죄송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